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화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발표 사전 투표율, 발표 사전 투표자 수하고 실제 사전 투표율, 실제 사전 투표율 사이의 격차가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발표 사전투표율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만드는 값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나 실제 사전투표율은 뭡니까? 직접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입니다. 사전투표소에. 이게 격차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선거의 참관인들이 이제 진실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예, 모니터에 뜨는 단말기에 뜨는 겁니다. 이거는 다 전산 프로그램 돌려 다 만드는 겁니다. 예. 실제 사전투표자는 개수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몇 분이 오셨나.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소가 다르다는 게 계속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인 겁니다. 뭐 조선일보도 이렇게 정신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빨간 날 쉬려고 퇴근 후 달렸다. 마감 직전 투표소 인산이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해라. 너도 날아가면 완전히 골로 가게 되면은 광고 물량도 없어질 테니까. 빨간 날 쉬려고 퇴근 후 달렸다. 조선일보 오늘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지금 온라인판에 톱 뉴스입니다. 빨리 사전투표 가서 하고 놀러 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조선일보 의도가 뭐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빨리 사전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시고 투표일날 법정 공휴일이니까 빨리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 조선 사람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는지. 본래 대한민국이 사기를 잘 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심한 겁니다. 빨간 날 싫고 퇴근 후 달렸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1%. 이 보니까 역대 사상 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최고로 좀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691만 510명이 투표를 마쳤다. 15.61%입니다. 다 이런 15.61%가 이런 뭡니까? 이렇게 다 만든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다 본인들이 프로그램 따라가지고 첫날은 15.61% 하고 다음날은 한 25% 돼가지고 40% 정도 돌파한다. 그런 계획으로 작업하겠죠. 이게 다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가지고. 이게 뭐 다 놀아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구역질 나는 나라인 겁니다. 이 15.61% 오늘까지는 15.61% 만드는 겁니다. 토요일 날 더 많이 하니까 한 25% 넘기겠죠. 40% 넘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대 대선 전날 17.57%보다는 1.9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뭐 오늘 또 역전시키겠죠. 이렇게 수치를 다 만드는 겁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들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제 한 40% 넘기겠죠. 처음에 사전투표 선거인수 4월 10일 총선에 선거인수가 딱 확정됐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계획을 다 세우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 결과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다 만든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여름 시작되기 전에 한 3주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은 전국에 몇 표 정도를 훔치고 선거구별로 훔친 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건 조작값에 따라 다 배분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이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인들이 만들겠죠. 어제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 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어제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전투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사전투표장에서 계속 이제 예? 이 부정선거 방지대나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다릅니다. 예. 그 여러분들 뭘 하는 겁니까? 옛날에 해왔던 대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제 방송할 때에 비해서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값을 기록할 것 같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국의 시간대별이 최고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적합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할 것 같다는 이야기죠.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사전투표지를 한 장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7.6% 정도의 여러분들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 전국에 336만 표를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짜 사전투표지 336만 명을 사전투표일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배분하고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모처에서 만들어서 배달된 예, 투표용지를 집어넣겠죠. 예, 그런 식으로 작업하겠죠. 예, 모처에서 만들어진 위조 사전투표지를 집어넣는 것은 그냥 추론입니다. 예, 추론. 예, 그것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나 앞에 것은 선관위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바로 입증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열을 따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 조작이 선두부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선거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보신 것이 선관위가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 가운데 42.70%가 사전투표를 하겠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제가 해석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42.70%라고 사전투표를 발표할 거라는 의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42.70%를 발표 사전투표일로 국민들에게 내놓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2020년 4.15 총선 때 했으니까 4.15 총선 때 사전투표 이전에 의식조사가 26.7%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 사전투표를 보니까 26.69%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35.10%인데 선관위의 발표 사전투표는 42.70%. 사전투표일 뻥튀기 부풀리기는 선거인수 기준 7.60%. 4,428만의 7.60%는 336만 표. 336만 표를 예, 전국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당선시켜야 될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배분을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할 걸로 보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아침은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 가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336만 표 정도면 서울 지역구에서는 대개 15,000 표 정도가 투입될 겁니다. 그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패할 겁니다. 15,000 표 정도를 2020년 4.15 총선에 동작구월에 나경원 후보에게 16,000 표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상당폭으로 나경원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거든요.
만 5천 표 넘게 되면은 거의 전패할 겁니다. 강남도 몇 군데가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사들이 여러분 돌아섰기 때문에 강남의 부정선거를 심하게가 여러분들 6자리 가운데 한 3자리 정도만 여러분들 남기고 나머지를 다 빼앗아 오면은 46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겠죠. 아 맞다. 윤 대통령이 막판에 의료계획 때문에 의사들하고 등을 짓지 의사들이 강남에 많이 산다 카더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시나리오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름 보시게 되면 이게 제야 전문가가 작성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보시면 3번 20대 대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대 대선을 보시게 되면 여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240만 표의 위조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이재명 후보한테 집어넣었어도 이긴 겁니다. 그때는 5.44%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렸네. 이 시나리오가 대단히 유력한 시나리오인 겁니다.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 투표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이렇게 잠정적인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번에는 이렇게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안 할 것 같아. 훨씬 더 강도가 센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할 것 같습니다. 선거인 수준으로 4.15 총선은 6.7% 표를 부풀렸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6%를 부풀린 겁니다.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4.99%만큼 부풀린 겁니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예, 이 두 배 하시면 됩니다. 17.80 곱하게 하면 예, 35% 정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도가 센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 이번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높아졌습니다. 첫째 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 사상 최고치라는 것은 발표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라는 것은 그만큼 조작을 많이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조작을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 방송에 의해서 훨씬 더 진일보한 겁니다. 많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몇 가지가 확인된 겁니다. 첫째, 기존의 사전투표율 조작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역대 사상 최고치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 현장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곳에서 실제로 개수한 사전투표자 수하고 모니터에 뜨는 사전투표 수가 많이 다르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의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 동안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할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할 것 같다. 336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것 같다. 336만 표를 쑤셔 넣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336만 표라는 것은 4.15 총선 때 서울특별시에 대개 1만 5천 표 정도를 선거구마다 집어넣는데 이게 여러분들 336만 표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서울특별시에
3만 5천 표나 3만 6천 표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매 선거구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3만 6천 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3만 6천 표를 위조 사전투표에 다소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율을 7.6% 뻥튀기 해가지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다 집어넣어줬잖아요. 3만 7천 표, 3만 8천 표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전패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 서울에서 48대 3, 46대 3이겠죠. 자리가 9개니까. 46대 3이겠죠.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 서울 지역구 49석 가운데 현재 8석 4.15 총선에 조작 안 했으면 17석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더불당 46석 국힘당 3석 전패하는 겁니다. 강남 6개 가운데 3개 정도를 건진다는 겁니다. 이런 조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제 오늘 더 많이 하겠죠. 오늘. 이제 뭐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민들이란 것이 찍소리 못할 거라고 아니까. 대통령 전혀 하지 않죠. 대통령이 그냥 우리 편이니까. 대법관도 우리 편이고 검찰도 우리 편이고 경찰도 우리 편이고 네? 언론도 우리 편이고 국민들 일부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우리 편이니까 만수무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호 뜯어 고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국민들이 주인이 아니니까 대한조작국이나 대한선관위 공화국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경기에서 좀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나오네요.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정도 건지겠네요. 전부 다 패배하겠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 예? 조작을 해가 여러분 그래프 용산구도 여러분들 권영세도 다 떨어지네요. 보니까 예? 7.6% 조작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7.6%를 조작하게 되면 전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권영세는 본인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겠죠. 이번에 뭐 보기 좋게 떨어지겠죠. 조작 여러분들 조작이 겁난 겁니다. 다 떨어지고 여러분 세 군데 살아남는 겁니다. 이 방송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모니터링하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이미 늦은 겁니다. 이제는. 이 방송 내용을 11월 달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2023년 11월 달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당신들 이렇게 가면 대패한다. 사전투표자수 개수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된다. 하나도 안 들었던 겁니다. 11월 달에 이 이야기 했는데 11월 달에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만든 다음에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자 하나 관철 못하고 이런데 들어갔으니까 세 군데 딱 남는 겁니다. 전부 다 패배하는 겁니다.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15 총선이 2020년도에 조작이 안 됐으면 서울에서 17개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나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7.5% 4.15 총선 수준으로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6.7% 조작하더라도 3석 4석밖에 못 차지한 겁니다. 4.15 총선 정도 조작하게 되면 15,000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다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벌 받을 겁니다. 벌 받아야 되고 남자가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책임감이 없어가 그렇게 어떻게 백성들이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경기도 전패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전부 다 패배하고 한석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6%를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6%를 뻥튀기야 360만 표 정도 집어넣게 되면
경기도는 전폐입니다. 경기도는 한석자재하는 겁니다. 원희룡이고 뭐고 다 패배하는 겁니다. 공천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지게 돼 있는 겁니다. 57대 1인 겁니다. 57대 1. 이번에는 이 정도 조작하게 되면 부산도 상당수 의석을 잃을 겁니다. 대구 경북 정도가 이러면 살아남겠지만 부산도 의석을 잃을 겁니다. 여러 석을 잃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조작을 안 했으면 국민의힘의 17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조작해가 8석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럼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대로 7.5% 조작하게 되면 57대 1입니다. 58석 가운데 57석을 더불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조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조작 앞에. 만표 이상을 집어넣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산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4.15 총선을 조작되지 않는 사람들 복원을 시켜가지고 복구시켜가지고 그것을 기준값으로 해가 이런 조작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조작값 예, 5하고 7 사이에 6.7% 예, 전국 평균이니까 5%네요. 5% 하게 되면 이게 4.15 총선 수준의 조작입니다. 7.5%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입니다. 전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이 다 집니다. 수원, 갑, 을, 병, 정, 무 전부 다 이런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느냐. 표를 쑤셔 넣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좌우 대칭에. 더불당은 항상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예. 전부 다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이런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불렀으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경합지역을 전부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딱 한 군데 여주 양평군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가 다 지는 겁니다. 여주시 양평군만 여러분들 예, 조작을 했는데도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만 특이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57대 1이 되는 겁니다. 조작하면은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대부분 몇천 표 정도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아주 특별한 강남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니게 되면 대부분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천입니다. 13대 제로인 겁니다. 조작을 막지 못하면 오늘 2일차 화끈하게 조작할 거니까 참관인으로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나 좀 양심 있는 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부정선거 현장을 뭡니까 발각을 해가지고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은 이러면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제로입니다. 이거는 뭐 그는 뭐 민경욱 후보처럼 경쟁력 있는 후보도 다 낙선시키고 13석 가운데 한 석도 이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죠. 7.5% 조작하게 되면은 13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전투표 조작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은 발표 사전투표를 실제 사전투표로 부풀려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가공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조성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 함께 집어넣어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방법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겁니다. 10년 이상. 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어김없이 선관위는 더불당을 위해서 조작을 해준 겁니다.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시작됐고 2012년도 또 제야 H님이 분석한 전수 분석을 보게 되면 2012년도도 국외 부재자 투표를 다
그 당시는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니까 지금의 재외국민 투표, 투표인 거죠. 이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드리는 그 이야기의 요지는 이 여러분들 이 내용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들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역대 공직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온 겁니다.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건데 그거를 문제 제기 한 번 국민의힘이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참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이 그 일인 겁니다. 전번에 여러분들 구속된 유튜브 하려고 한 그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가지고 여러분들 발표되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러면 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나라,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가지고 윤 대통령이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벌 받을 겁니다. 저는 예, 뭐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거니까 이제 대피하게 되면 어떻게 졌냐라고 다 알게 될 거니까 하살이 거듭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거 전부터 계속해서 예, 이 모든 하살이 당신께로 하갈 테니까 진짜 당신이 제대로 해야 된다.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예, 나라 전체가 그냥 사기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선거까지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뭐 성한 데가 없는 겁니다. 수도권이 전패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전패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